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4번 들어갑니다. 자, traveler paper. 뭐죠? 여행자 서류라고 이렇게 되겠네요. 서류는 want. 자, common. 흔하다. 자, common necessity. 필요품. 자, 하면은 다시. 이 여행자의 서류라는 것은 were not이죠. 자, 흔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In the past, 과거에는. 자, generally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papers 복수로 잡았어요, 대의가. 자, 이러한 여행 서류들은 were 오직, 자, used 수동으로 썼네요. 사용되었다. 자, by sailors. 항해사. 자, 항해사인데, 자, traveling from port to port. from A to B 썼죠. 자, port는 항구. 그래서 항구로 이동하는 항해사들만 필요했었던. 그래서 트래블링이 앞에 나오는 여행하는 항해사의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뜻에 ing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by는 미래 전치사 뭐뭇이 되어서 뜻이요. 까지란 뜻이기보다는. 자, end of the 19th century. 19세기가 끝날 때가 되어서. 그러나 이제 내용 바뀌죠. 자, railroads가 철길. 자, 철길들이, 자, had made traveling. 만들었는데, traveling around the world를. 자, traveling around Europe. 그럼 유럽을 여행하는 것을 much easier하게. 비교코 강조조에도 much even simpler라 안 적겠습니다. 하도 많이 적어서. 그래서는 시제 주의하셔야 돼요. 이전에 만들었다의 대가가 없었다는 거. 자, 철길이 이전에 만들었어요. 유럽을 여행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자, 그래서 대부분의 most 복수요. 그래서 countries. 나라들은, 자, get rid of에 got rid of. 제거했다. 자, 그 종이란 말은 자, 여행 서류를. 자, that had been required for traveling to other nations까지 여기서도 어법은 대과거 had been 이전에 또 수동까지 적었죠. 이런 거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이전에 요구되어졌었던 자, for는 뭐를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to 어디로? 다른 나라들로 이걸 제거했대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접속사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 둘. 자, 결과적으로 유럽의 자, borders는 국경. 국경들은 were more or less는 뭐 다소란 뜻이에요. 다소. 자, opened가 뭐 여권이 없으니까 열렸다. 개방되었다 뜻이죠. 개방되었는데 at the start, 20세기 초에. 자, this 이거 해석도 굉장히 잘 돼요. 국경의 개방. 자, 국경의 개방은 자, however, 그러나 또 나왔어요. 접속사. 하나, 둘, 셋. 자, was changed 또 수동이죠. 바뀌어지게 되었다. 1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자, the UK, United Kingdom. 영국이죠. 영국은, 자, was the first nation. 첫 번째 나라인데, 자, set up 했던 형용사법이요. 자, set up은 설치했던. 자, passport system, 여권 시스템을. 자, like the one이 받아주는 건 여권 시스템 받아주고 있는 부정대명사예요. 그러면 뭐뭐와 같은 뜻이죠. 여권 시스템과 같은데 자, the system that we recognize의 대생략 구조예요. 자, 시스템을 우리가 오늘날에 recognize 하는 인지 하는 자, 사람들은 자, were given 주어졌어요. 자, piece of paper이 종이 조각이 자, that은 이 종이 조각은 수식해주고 있죠. 이 종이 조각은 contained 동사로 포함 했는데 그들의 사진들과 다른 정보들을 자, after some small changes made in 자, 하면 몇몇의 작은 변화들이 만들어진 후에 in the 1920년에 자, 이러한 패스포트들은 여권들은 became 되었는데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뜻이죠. 표준 디자인이 되었다 for 국제적인 여행을 위해서 까지. 그래서 여권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오리진이죠. 또 오리진 오브 더 패스포트 이 정도로 영어로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여권의 유래가 어떻게 생성되게 되었는가를 우리 레저를 담당하는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권의 생성 유래.